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라은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2021년 4월 9일 저녁 9시부터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라는 제목 아래 여러분들에게 교리 문답서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벨지카, 보통 벨직이라 그러는데요. 벨지카 신앙고백서, 그리고 돌트레이트 신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 모두 6개인데요. 이 6개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강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번역, 즉 한영 대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이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의 바탕이 칼빈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다시피 제가 교회사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6가지의 신앙 고백, 즉 교리라 그러는데 일명 6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와 또 저의 결심이 생긴 것은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교회에서 접하는 것은 신학,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지금의 목사님들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신앙이었죠. 신앙. 신학이 아니라.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보통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신학을 배워서 현장 교회에 가서는 신앙을 가르치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생들이나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저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배운 대로 가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복잡하게, 바쁘게 지내는 분들에게는 신학을 소화시킨 신앙을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을 그대로 가르치면, 이건 이론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바꾸는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옮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지도자가 신학을 배웠으면 본인 스스로가 연구해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실천하여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앙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6가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리 문답서고요. 교리 문답서라는 것은 신앙 고백서를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신앙 고백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야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교육용으로
소교리 문답서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나 대교리 문답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가장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 문답서고, 그 다음에 신조는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하는데, 그건 신조죠. 신조는 특별히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 이단들이 그릇되게 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신조는 선언이죠. 뭐 독립선언문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언, 뭐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 신앙, 저는 특별히 개혁 신앙을 저는 가르치고 실천하고 또 책도 썼습니다만은, 이러한 개혁 신앙의 근본 원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신앙 고백서에서 나왔고, 그 여섯 가지 신앙 고백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왔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에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강좌를 통해서 궁금했던 신앙의 원리, 신앙 고백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생방송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 유튜브에 이제 채트방이 있는데,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바로 질문을 하면 제가 가능하다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녹화를 제가 바쁘게 뭐 강의나 그리고 해외나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갔을 때는 제가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녹화 방송이 되더라도 옆에 그 질문 게시판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후에라도 제가 보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하면 2021년 4월 9일 저녁 9시부터 가능하다면 30분 내에 제가 이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아카데미 유튜브 방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매일 아마 이 방송의 내용,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수집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1년간 저희 교단의 기독신문에 제가 개혁신앙 고백해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결심이 이것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 책이 아마 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돌터레이트 신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이세 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또는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 해당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를 차례로 해서 궁금한 그 교리의 내용, 신앙의 원리죠.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시원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제가 풀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2021년 4월 9일 저녁 9시부터 매일 저녁, 뭐 주일도 포함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